아, 짐을 다 정리하고. 아, 맥주가 없어서 맥주를 사러 왔는데, 아유, 냉장고를 다 열쇠를 잠가놔 버렸네. 근데, 12시까지 팔고, 아침 6시에 또 팔 수 있다고 그래서,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술을 안 판대. 150피트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심한 아무 때나 술을 처먹고 우회전입니다. 슈퍼에서 사고 진짜 술의 천국이네. 술의 천국이야. 0.5 마일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아, 우리나라 좋아. 아무 때나 술을 먹을 수 있어. 술 좋아. 그냥 이 자동차가. 아,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못 올 줄 알았어. 왜냐면 지금 경보동이 심하게 떴어. 이제 차를 움직이지 말라고 할 정도로 maintenance required to visit your dealer 이렇게 나왔는데 내일 자동차 부터 고생이란다. 아, 그래도 안전하게 뭐 소원 청춘 했어요. 태평양에서 지금 대서양을 왔으니까 이제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목표는 그러니까 내가 한 목표는 거의 한 70, 80% 달성했다고 봐야지. 이제 왔으니까 이 자리에. 그리고 바다 소리가 좋네. 아, 참. 여기는 우리나라 모텔은 기본적으로 면도기랑 칫솔을 주잖아. 여기는 면도기와 칫솔을 지금 내가 며칠을 잤냐면 오늘까지 16일을 잤는데 15일인가? 면도기랑 칫솔도 안 줘. 우리나라는 면도기 주지 칫솔 주지 또 여성 청결제 주지 남자들은 콘돔은 기본으로 두 개를 주더라고. 아, 그렇다고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주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님이랄 비누랑 샴푸랑 린스 그것만 줘. 그리고 또 좀 좋은 데는 거기 기초 화장품 있잖아. 로션 같은 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근데 열다섯 군데인가는 칫솔과 면도 그 일회용 주는 걸 한 번도 없어. 여기 그게 문화인가 봐. 맥주 사러 왔다가 도착했습니다. 맥주를 안 주고 안 하고 아이스크림만 하세요. 아우 팔목이 아파 죽겠어. 오늘 자빠져서 액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아내가 소리를 받는 것 같은데. 아유. 이번에 또 귀국하면 다시 한번 찾아뵙게 합니다. 아유, 손목이 아파고. 잠깐 풀어. 여기 안 한다. 지금 팔목을 내가 잘못 써요. 아까 자빠져. 아휴, 팔목이 너무 아프네. 응. 내가 잘. 저기는 뉴저지에서 왔네. 응? 아까 해먹는 거 많더라고 저기 안에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또 해먹었지.
아까 호텔방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콘도다 콘도 음식다 해 먹으면 가족도 놀러와서 해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50만 이제 이제까지 조그만 그 데이스이냐 애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9만원, 8만원에서 9만원, 10만원 샀잖아요. 거긴 인터넷 수속도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50, 40에서 50인데 여긴 아까 찍어보니까 140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3배가 속도가 좋더라고. 진짜 이제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